저는 성견 변호사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약 7년간 한국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와서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의 크로스보더 거래 그리고 소송 관련 자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IP 제도를 중심으로 IP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IP를 통한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IP의 범위가 우리의 생각보다도 굉장히 넓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IP는 뭐 독특한 로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제조 방식, 생산 방식도 IP라고 부를 수 있고요. 뭐 화학식 뭐 특허 출원 국가 리스트, 신제품 출시 국가 리스트 등도 IP라고 저희는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편의상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IP가 중요한 것이냐? IP는 당연히 뭐 고용을 창출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오늘날 커지고 있고 이한 나라의 IP가 그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그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보다도 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로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IP 제도가 창업가들의 혁신을 장려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지식재산 기반 산업 구조가 가능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허 많이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특허는 명세서와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공개된 발명의 제작 그리고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술과 도면을 포함하고요. 보통 실시례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발명의 예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 맨 마지막에 이 청구항이 기재가 되는데 이 청구항이 바로 발명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의 경계, 즉 바운더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구성 요소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특허 침해가 성립을 하려면 그 문제되는 장치, 뭐 제품, 프로세스가 반드시 이 청구항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는 이제 뒤에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특허 출원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 프로세스는 미국 그 특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전반적인 뭐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 그리고 선행 특허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의 기술, 나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선행 기술, 선행 문헌, 선행 특허로부터 쉽게 유추될 수 있다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전략을 세우고 특허 출원을 하고 청구항을 작성을 하셔야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상표가 있었는데요. 상표는 결국에는 그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그리고 그 결합,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럼 상표가 미국에 연방 등록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연방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는 받습니다. 하지만 연방에 등록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상표 등록의 프로세스도 뭐 특허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결국에는 그 선행 출원되어 있는 그리고 선행 등록되어 있는 유사 상표를 검색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표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등록 상표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에 USPTO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선행 상표 외에도
뭐 혹시 도메인이나 홈페이지 등의 이름으로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 뭐 사용권자가 있는지, 혹은 뭐 로컬에 나의 그 상표권의 이름으로 똑같이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오피스 액션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뭐 짧으면은 한 10개월, 길면은 한 1년 조금 넘는 한 1년 남짓 정도의 그 전체적인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이제 저작권이고요. 저작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는 순간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고정은 뭐고 또 표현 매체는 뭐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서 존재할 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 아이디어가 종이든 아니면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뭔가의 그 표현 매체로서 고정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픽스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픽스되는 순간에는 바로 등록 없이도 나는 그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작권 등록 역시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뒤에서 더 보겠지만 내가 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선후관계가 내가 먼저 분명히 이거를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날짜와 누군가가 내 거를 베껴서 쓴 날짜 선후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을 등록 연방 그 US Copyright Office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보면, 저작권자가 일단 미국 연방법원에 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저작물이 출판된 지 5년 이내에 등록이 되면 저작권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효성의 추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자는 해당 그 문제된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실제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법정 손해와 변호사 비용까지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저작권을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뭐 저작권 등록, 그 저작권 오피스, 그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저작물을 제출을 하시는데, 그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카피, 하드 카피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트레이스크립, 영업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트레이스크립은 그각 법률마다 조금씩 정의는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한 방법이나 장치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범죄 사업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그거를 이제 저희는 영업 비밀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스크립으로 보호를 하는 장점은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일단은 이두 가지, 영업비밀과 특허는 공통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업적 정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특허의 단점이자 영업비밀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허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있고요. 영업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권리보호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출원 후 20년이라는 기간이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특허 명세서에 이 특허 기술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한 방법이나 장치를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이론적으로,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로 영구적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트레이스크립의 그 프로세스는
별도로, 그러니까 트레이드 시크릿은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럼 비밀은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등록을 하거나 출원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자체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력에는 이 다양한 조치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다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사상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비경쟁 그 약정,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내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NDA를 잘 체결했는지들을 나중에 확인해서 아, 이 회사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구나. 그렇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P 이제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P 수익화는, 그러니까 이제 IP 많이 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IP를 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싶잖아요. 물론 뭐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IP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뭐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IP 자체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화를 추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센싱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그 IP 자체로부터 직접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사업화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IP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뭐 특허, 상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산업들 간의 융합과 협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라이선스 계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개발 추세가, R&D 추세가 그 각각의 기업들이 핵심적인 기술 외에 IP에 대해서는 굳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라이선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기업이 A to Z 모든 기술을 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추세가 좀 강했다면 오늘날은 정말로 핵심적인 그 부분, 강점인 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만 좀 그 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부분들은 서로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서로한테 비용 부분이나 시간적 부분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IP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는 조인트 벤처 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IP를 가지고 있고, 근데 나는 뭐 양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IP를 양산을 도와주고 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출자가 자본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당사자는 그 기술이나 전문 지식과 같은 IP 또는 뭐 인력을 출자하고 다른 일방이 자본을 대면서 50:50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웨비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해소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